그때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조선시대 능어가 있다 하여 내 한 걸음에 달려왔는디 서쪽에 있는 다섯 귀의 능이라 하여 소릉이라 불렀겄다. 마침 요 소릉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조선 왕릉군이라 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해보자. 조선 왕실 무덤에는 신분에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하고 무덤의 규모 또한 다르게 한다. 서울릉은 황릉을 소나무숲이 둘러싸여 사계절 아늑함과 고요하고 위엄있는 기세를 품어낸다. 다섯 끼의 능에는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으로 구성되고 순창원, 수경원과 장희빈의 대빈묘가 자리하네. 이리하여 서울릉에는 총 다섯 끼의 능과 두 끼의 원 그리고 한 개의 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서울릉은 조선 19대 임금 숙종의 가족묘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더라. 네 명의 여인이 한 남자를 그리워하는 특이하고 요상한 왕릉이 있네. 영원한 로맨스의 주인공은 숙종. 그의 무덤 명릉엔 둘째 부인 인현왕후, 셋째 부인 인원왕후, 그 옆에 익릉에는 첫째 부인 인경왕후 자리하네. 또한 저 멀리에 장희빈의 대빈묘도 함께 있네. 임금의 사랑을 얻기 위해 치열했을 여인들과 모두 함께 누웠으니 생전의 선택에 숙종은 후회가 없을까. 시간은 흘러 흘러 역사는 겨우 겨우 쌓여 숙종의 마음을 후대가 어찌 가늠하겠는가.